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댓글 잘 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약속드렸던 것처럼 가장 빠른 댓글 중에서 98년도 태어난 무인년 호랑이띠 분들 진행해 볼게요. 젊으신 분들이죠. 2023년 개묘년이 왔을 때 이 98년생 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 한번 주역에게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역은요, 점을 치는 용도가 아닌 철학서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고 제가 배운 걸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조금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주역을 아주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정식 주역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역 타로를 펼쳤을 때 좀 웃으실 수 있어요. 또 귀엽게 봐주시고 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주역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올게요. 자, 괴가 나왔고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 괴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위가 바람이고요. 아래가 하늘이에요. 네 번째 효가 바뀌어서 모두 다 하늘로 이루어진 괴로 변했습니다. 우선 이제 확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이 커질 수가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98년생 분들은 혹시라도 약간의 수입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되도록 고정비가 큰 해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약간의 장학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연금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믿고 아, 나 뭐 벼르고 있었던 노트북을 사야지 혹은 사고 싶었던 어떤 것을 쇼핑을 해야지 이렇게 되시면 그 뒤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어렵게 입사한 또 첫 회사를 함부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동이나 이사 등은 참으시는 것이 좋고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결과를 그르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떠나는 여행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떤 시비라든가 구설수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라든가 관공서를 향한 시험 또는 어떤 학업을 위한 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알아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을 만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이미 또 배우자에 해당하는 어떤 기존의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길 수가 있고 더더욱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에 우리 98년생 분들은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되고 또 너무 멀리 이동하시거나 여행 같은 거 혹은 약간의 수입에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약간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한 해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건강운이라던가 또 사업운이라던가 직장운 꼭 앞에 다른 띠들 했을 때처럼 크게 이제 파트를 나누어서 주역 타로로 월별 12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보겠습니다.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바람이 위아래로 불어 들어오고 있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 아주 좋은 괴인데 우리 98년생 분들은 지금까지 기반을 잘 다져놨던 실력과 능력을 주변에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1월의 운이 예상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은 빨리빨리 머무르지 말고 주변에 조언을 얻어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이라던가
또 장사를 하시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이득을 얻게 되실 달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달 보겠습니다. 2월 달은 진위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건 이제 번개가 위아래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저 번개 표시는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추진력이 강해지는 2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렵게 구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장소라든가 여기서 투잡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멀티로 막 벌이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내가 유학을 준비한다고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실속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시고 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계획들은 오픈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3월달 넘어가면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화는 이제 태양이 떠있는 곳이고 이 천은 이제 하늘입니다.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3월이라고 한다면 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내가 이룬다 또는 왕성해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일들이 이제 속도가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이득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무리한 이동이나 무리한 확장은 3월달에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화천대유는 큰 뜻은 있지만 실행까지 크게 펼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의미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을 염두하신다면 뭐 과를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석사를 이제 내다보시고 큰 이동을 꿈꾸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4월달 넘어갑니다. 4월달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풍택중부는 풍은 바람이 그리고 택은 이제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내면을 좀 더 들여다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데 4월이면은 사주로는 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마지막 봄을 뜻하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기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드디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4월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멈춰있는 거지 정체되거나 영원히 정체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의 다 이루어지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4월달까지 왔는데도 대답이 아직 않았다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소 실망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 그리고 뒷심을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이죠. 사주로는 이제 여름으로 건너가게 되고 5월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새벽을 뜻하는 술에 둔 괴가 나왔어요.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지금 알을 깨고 나와서 알 깨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지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아침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 빛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말 그대로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상황이 있으시다면 5월 달에는 그 미수금에 대해서 너무 독촉은 하지 마시고 제때 회수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꼭 5월 달 아니더라도 다른 해나 다른 월에 기회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6월달이죠. 6월달은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산수몽은 지금 보시면 그림 자체는 줄다리기. 이 줄 위에서 사람이 위태위태하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죠.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나 혼자만의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는 마시고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익숙한 사람 또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일의 추진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또 혹시 계획이 없던 금액이 갑자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다음에 6월달까지 받고 이제 7월달입니다. 7월달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모두 하늘로 이루어진 우리가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를 카드로 뽑아봤는데요. 위아래가 하늘이란 얘기는 아주 운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획은 아주 거창한데 이 7월이 또 휴가철이기도 하죠.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본인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지만 실행이 좀 힘든 상황. 그것이 바로 7월달의 운입니다. 그 다음 8월달 가보겠습니다. 8월에 사업운이나 이제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예, 천은 하늘이고 뇌는 천둥번개. 아주 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8월은요. 돈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8월이면 거의 휴가도 끝이 났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내가 벌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나랑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나에 대한 평가나 나에 대한 소문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주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울 경우에는 8월에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달 9월은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9월은 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전 문제가 막히는 게 없는 유일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 혼자 1인 기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떤 외주를 주시게 된다거나 협력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쇄신이 이제 일어나 하시는 일이 바뀌거나 위에 본인에게 일을 주는 수장이 바뀐다거나 또는 이제 회사의 어떤 상호가 바뀐다거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우리 범띠생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0월달 운이에요. 이때는 조금 주춤한데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산은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고 택이라는 것은 이제 호수예요. 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10월달은 처음에는 월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한 어떤 질타가 쏟아진다거나 또는 본인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일을 하셔야 되시고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또한 이동보다는 기존의 것,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월달 아주 괜찮은 지금 상황이 나는데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자 11월달은 12달 중에서 아주 큰 폭의 금전이 들어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입의 폭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보다는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대단한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또 본인의 노력 없이 외부에서 어떤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든가. 그리고 꽤 괜찮은 또 협력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이번 이 11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괜찮은 협력자를 만났지만 내 의견과 합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도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있어서는 다소 양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운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확장을 하시기보다는 다소 내실에 충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도 보겠습니다.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12월은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아주 괜찮은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과신해서 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 부리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주변 사람들의 조언, 주변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좀 알아보시고 시장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외부 의견에 따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1월달 우리 98년생분들 엄띠분들
지금 이 개는 택수곤이라고 하는 개인데요.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이 피곤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 되도록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플 수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면역력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2월달은 손이풍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어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바람이 위아래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데 앞부분에서 한번 똑같은 그림만 다른 괴가 한번 나왔었어요. 자, 2월에는 그동안 습관에서 무너지기 쉬운 감기라던가 또 청결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우리 범띠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집안을 좀 정리정돈하시고 봄맞이 대청소도 하시는 것이 2월에 중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3월달 이제 땅을 의미하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역시 1, 2, 3월 쭉 계속 한결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무리하지 말아라. 또 신경성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월달로 넘어가서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산은 머무른다는 것이고 지는 이제 땅을 뜻하는 부분인데 산지박은 가지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지만 이제 범띠분들이 그냥 외면했던 거 특히 이제 치통 같은 거 있죠. 이빨, 충치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4월에 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일로 발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꽤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건 줄 알았는데 큰 걸로 발전이 되어 있다거나 꽤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4월 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5월달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괴가 나왔습니다. 5월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옮겨서 굉장히 최악의 경우는 성병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감기 면역성 질환들 있죠. 계속 지금 3년 넘게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전염성 질환 때문에 또 크게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6월달은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6월은 사주에서도 여름으로 한창 뜨거울 텐데 이것도 여러 해 동안 본인을 괴롭혀왔던 증상들 가볍게는 감기 여름이지만 감기 걸리는 분도 많아요. 또는 냉방병 또는 이제 신경성 질환들 또 쉬어주셔야 됩니다. 6월에 좀 일찍 휴가를 내서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을 잠깐 좀 쉬엄쉬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찍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휴가철인 7월입니다. 이 7월에도 많은 것들을 읽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맛있는 것을 갑자기 몰아서 많이 드신다거나 폭식하신다거나 또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폭언 폭식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되도록 식이요법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식습관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관리 특히 식습관과 청결에 신경을 쓰지 않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풍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물을 깃고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동안 잘 쌓아왔던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 문제에서는 우물, 즉 우리 몸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방광이라던가 이제 비뇨기 쪽이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럼 이제 9월달 넘어가서 8월이죠. 지금 1, 2, 3, 4, 5, 6, 7, 8 8월인데 8월은 풍지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바람 아래에 땅 땅 위에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달 중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달이 8월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때는 이제 감기, 늦은 감기, 여름 감기 또는 무릎이 아프다거나 비 올 때 우리 허리 아픈 것처럼 신경성 약을 두통약 같은 걸 드셔서 이런 건강관리를 하시는 달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입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입맛을 돋궈주는 기호차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은 풍수안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입니다. 아까 그 상반기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놔뒀던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의외로 귀인을 만나시거나 또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서 빨리 이것이 전환이 돼요. 빨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빨딱하고 일어서시게 되는 달이에요.
이때는 생각보다 진료기간이 짧았다라고 놀라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치료받는 병원을 바꾸시거나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바꿨을 뿐인데 건강 회복이 갑자기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아니면 이제 괜찮은 의원을 병원을 못 찾았었는데 그 진료 기간만 바꿨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나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서 탄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어요. 산은 멈춰 있는 거고 화는 밝혀지는 불입니다. 외부에 자랑하시기보다는 약간 적게 드시고 또 많이 움직이시고 되도록 좀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10월달은 가을이에요. 무리하게 그 약속을 잡기보다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건강유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11월달이 이제 또 어려움이 들어와요. 천산돈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결같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11월에는 골골골골 걸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깔끔하게 평소에 내가 관리했던 것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달이에요. 꾸준하게 드시는 것부터 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셨다면 11월달은 무난할 것이고 재미없는 달이 될 것이지만 운동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폭식하시거나 술을 드신다거나 무리하게 몸을 함부로 하시게 된다면 11월달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달이 12월달 리위화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불꽃으로 이루어진 괴입니다. 몸은 의외로 12월달에 이제 겉으로 티는 안 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혈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이 생긴다거나 눈이 갑자기 뿌옇게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원인을 잘 몰라서 어떤 소견서를 써서 병원에 상급병원에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달의 건강운 상황을 살펴봤고요. 조심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펼쳐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연애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월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말이 좀 있지 그 당사자끼리는 문제가 없는 연애가 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두 번째 달 2월달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말이 지금 힘차게 달려가는 이 카드가 보이시죠?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인기도 높아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이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SNS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성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럼 3월달은 이제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가 났는데 이제 소녀가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아마 이런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사귈까 말까?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상황이 생기실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애를 결정하지 못하고 썸만 타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4월달 수상건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보시면 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고 산은 역시 잠깐 멈춰있는 부분인데 절벽 사이에 꽃이 굉장히 외롭게 피어있어요. 좋지 않은 모습은 감추게 되고 본인의 솔직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이런 솔직하지 못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결국 그러다가 서로가 바라기만 하는 연애가 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인연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 관계는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고요. 지금 독수리 모양 보이실 거예요. 하늘 위에 그게 이제 산을 내가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달과는 다르게 5월 달에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금전 문제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6월달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달이 떠 있는 카드로 보이실 텐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선배라던가 또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성의 느낌이 들지 않는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서로가 이성으로 보여서 감정 자체가 확 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6월 달입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7월 달 천화동인이라는 개가 나왔습니다. 예, 천은 하늘, 화는 불꽃입니다. 7월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게 된 상대방, 내가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미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호감을 가지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방송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내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의 공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외모가 또 아주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감히 꿈꿀 수 있을까? 그런 감정에서 그냥 그칠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하신다면 이성애로 좋은 관계로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달 보겠습니다. 화택교가 나왔어요. 호수 위에 이렇게 불꽃이 떠오르고 있는 괴입니다. 마음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는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더 내가 집착을 할 수 있고 만나면 안 돼 라는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게 내 감정을 거스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이 달에는 8월 달에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만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언제 끝을 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 8월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이건 이제 땅 밑으로 나의 운이 지고 있다, 저물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9월 달 상황이 그다지 희망적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 어떤 사내 회사 아르바이트장이나 회사나 사업장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분, 이미 배우자가 있는 분을 좋아하고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허락받지 못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월 달이죠. 10월 달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10월 달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라면 괜찮은데 더 결혼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10월 달에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10월 달에 뭐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는 제외이고요. 오히려 지금 새로운 짝을 찾아야 되는 상황 또는 기존의 관계에서 멀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있는 분들만 좀 더 사랑의 결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11월 달 들어가서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물동이를 주고 있는 여인이 보이실 거예요. 11월 달에는 서로가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만나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연상연하 커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관계. 그런데 11월 달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사람의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의 간섭이 들어 상대방이 흔들린 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달이죠. 12월 달은 술의 돈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자, 12월 달은 마지막 달인데 결정을 잘 못하는 달로 리딩이 되네요. 술의 돈은 이제 막 나와서 내가 출발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운적으로. 그래서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적미적 결혼할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거나 또는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말을 바꾼다거나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느껴지고 사귀는 게 맞을지 이 사람이 맞을지 그래서 타로를 보러 다닌다거나 사주를 궁합을 보러 다니신다거나 이렇게 자꾸 자기 감정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들만 취하시되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땡스 버튼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